어떤 밀폐된 용기 내에 액체와 기체가 있을 때 액체가 증발을 해서 분압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 포화된 상태에서의 분압이 그 액체의 증기의 분압이 바로 포화 증기압이 되는 것이고 달리 생각하면 어떤 액체가 끓기 시작하게 되는 특정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게 되는 프레셔가 바로 포화 증기압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캐비테이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서피스 텐션 모세관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서피스 텐션이나 모세관 현상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례로 살펴봤는데 서피스 텐션을 측정하는 방법도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이제 마무리했던 1장의 내용이고 1장에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은 유체역학을 앞으로 1년 동안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기본적인 그 백그라운드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2장으로서 유체 정력학입니다. 정력학 이러면 훨씬 쉽죠. 동력학보다. 그래서 유체 정력학 다른 말로 하이드로스테틱스예요. 하이드로는 원래 그 의미하는 바가 물을 의미하죠. 워터가 하이드로죠. 그래서 이 물을 의미하는데 왜 유체 정력학이 하이드로스테틱스와 같은 의미냐? 유체 정력학이 쓰이는 분야가 바로 토목과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을 다루기 위해서 공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주로 물을 다루기 위해서 유체 중에서도 물을 다루기 위해서 발달하다 보니까 하이드로스테틱스라는 별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물이 정지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유체가 정지하고 있을 때 그때의 어떤 유동과 관련된 유체와 관련된 물리량을 살펴보는 것이 이 장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체학이라고 하면은 유체가 움직이는 양상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학문인데 가장 처음에 나온 것이 개념에 대한 거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챕터 2에서 나오는 것이 정지하고 있는 유체 아직 움직이는 거 안 하고 정지하고 있는 유체로 한정을 했었을 때 그 유체 내에서 어떤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이 장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유체 정력학에서는 정지하고 있는 유체를 다루고 또한 정지하고 있는 유체라고 하는 것을 좀 개념으로 확장을 시켜보면 정지하고 있는 유체의 특징은 유체 입자들 간에 상대 운동이 없죠. 다 똑같이 정지해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그죠? 상대 운동이 없는 게 정지하고 있는 유체의 특징이다라고 본다면은 움직이더라도 유체가 움직이더라도 또 모두 다 동일한 속도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상대 운동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서로 상대 운동이 없는 거지만은 여러분들 동시에 다 같은 속도로 뭐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럼 옆에 지금 앉아 있는 요 그 줄에 맞춰 갖고 똑같이 움직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상대 운동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 운동이 없이 모두 다 같은 운동 양상을 보이는 것이 리지드 바디 모션이라고 합니다. 마치 고체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고체 안에 하나의 고체가 움직인다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입자들이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유체도 모든 유체 입자들이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것을 리지드 바디 모션이라고 하고 마치 고체처럼 움직인다 해서 그 또한 이 플루이드 스태틱스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플루이드 스태틱스가 다루는 것은 좀 확장되게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 상대 운동이 없는 유체의 거동을 살펴보는 거예요. 유체의 정의나 아니면 일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바에 의하면은 상대 운동이 없으면 유체 입자들 사이에 상대 운동이 없으면 유체 입자들이 주고받는 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존재할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응?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텐데 내가 던지는 질문은 어려운 질문 없습니다. 다 쉬운 질문만 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상대 운동이 없으면 유체 입자들 사이에 상대 운동이 없으면 스트레스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뉴턴의 점성 법칙에 의하면은 상대 운동이 없으면 스트레인 웨이트가 없다는 얘기고 스트레인 웨이트가 없으면 스트레스가 0이 됐죠. 그거는 점성 법칙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쉬어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쉬어 스트레스만 없는 게 아니고 모든 비스커스 폴스가 없는 거예요. 왜 상대 운동이 없으니까 마찰이 안 일어나니까 당연히 그 마찰은 점성 마찰이기 때문에 비스코스 폴스가 없다, 비스코스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어 폴스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어 스트레스가 없다 생각하는 것은 점성 법칙을 시어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비스코스 폴스가 없는 거예요. 비스코스 스트레스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체가 정지하고 있으니까 내지는 유체가 리지드 바디 모션을 하고 있으니까 즉 상대 운동이 없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무슨 힘이 존재하고 있을까? 정지하고 있는 유체 내에 리지드 바디 모션을 하고 있는 유체 내에 어떤 힘이 존재하나 아무 힘도 없나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멀 폴스는 있어요. 이 노멀 폴스도 점성에 의해서 잡아당기고 밀어주는 그런 노멀 폴스가 아니고 프레셔에 의한 폴스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정지한 유체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범위는 리지드 바디 모션까지 포함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은 어떤 댐이나 어떤 용기에 가둬진 물들, 그죠? 내지는 리지드 바디 모션을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기름 탱크가 있는데 그 탱크 롤이 있죠. 고속도로에 많이 다니는 탱크 롤이 이런 것들 보면 기름을 꽉 채워서 탱크 안에 꽉 채워서 움직이죠. 그 안에 뭐 공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서 출렁출렁할 텐데 그런 경우 말고 기체 없이 액체로만 가득 채웠으면은 그 안에 차가 움직이면 그 안에 있는 오일들이 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 플루이드 스태틱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댐 설계 같은 거 할 때 정지하고 있는 물을 가둬두는 거니까 댐을 얼마만큼 튼튼하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 할 때 플루이드 스태틱스가 필요합니다. 탱크 로리 같은 거 설계할 때 역시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배의 안정성 배가 뭐 앞으로 나가고 이런 거 말고 그냥 배가 물에 잘 떠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평가할 때 역시 쓸 수 있는 학문이고 그 외에도 뭐 생각하기에 따라 수많은 예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움직이는 유체 유동의 특성들을 살펴보기 전에 맛보기로서 아주 쉬운 예로서 정지하고 있는 유체 내에 발생하고 있는 어떤 흥미로운 일들이 뭐가 있을까를 공부해 보는 게 2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지하고 있는 유체 내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현상들. 유체가 움직이면 훨씬 재미있을 텐데 정지하고 있으니까 별로 재미있는 일이 많지 않겠죠. 사실은 생각해보면 유일하게 하나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지하고 있는 유체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현상들, 흥미로운 물리량은 뭐냐면은 결국 프레셔예요. 그죠? 바다가 예를 들어 정지하고 있다. 바다 물이 정지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흥미로운 유체현상은 그 바닷물에 물속에 분포된 프레셔예요. 프레셔의 분포가 어떻게 될지 그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공학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 장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지하고 있는 유체 내에 분포하고 있는 프레셔를 알아보는 것이 이 장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만 알면 이 프레셔만 알면 프레셔에 의해서 모든 다른 힘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프레셔 때문에 탱크로리를 얼마만큼 튼튼하게 설계해야 되고 댐을 얼마만큼 튼튼하게 설계해야 되고 이 프레셔 때문에 프레셔 분포가 다르니까 쉽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그런 프레셔를 극복해서 배가 잘 떠 있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건데 그럼 이 프레셔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있죠. 정지한 물도 자연계에 존재하는 현상이니까 자연계의 보존 법칙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힘을 알아보 프레셔는 결국 힘이니까 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지한 물이 있으면 정지한 유체가 있으면 그 유체 내에 어떤 한 특정한 지점에 미소 입자를 잡아서 가정을 해서 그 입자에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을 해서 프레셔를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자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뉴턴의 제2법칙을 배워온 겁니다. 뉴턴의 제2법칙 다 아시죠? 좀 뭐냐고 물어보면 학생들은 늘 대답은 잘합니다.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죠. 힘. 힘과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정지한 유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앞서 설명하기를 비스코스 포스는 없다 그랬고 그래서 시어 포스는 유체에서 작용하는 시어 포스는 전부 다 비스코스 포스에서만 발생을 합니다. 노멀 포스도 비스코스 포스와 프레셔 포스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배웠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피스 포스로는 시어 포스는 존재하지 않고 비스코스 포스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프레셔 포스만 존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유체가 아니고 어떤 유체와 다른 유체의 계면에서는 경계면에서는 서피스 텐션도 고려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서피스 텐션도 서피스 폴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 폴스가 있죠. 바디 폴스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줄 수 있겠지만은 공학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래비티. 특히 대상을 물로 한정을 한다면은 그래비티예요. 만약에 어떤 유체가 자성을 띤 유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변에 센 자기장이 있으면 자기장에도 반응을 하겠죠. 자기장도 바디 폴스니까.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래비티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서피스 폴스로서 프레셔 폴스, 그 다음에 바디 폴스로는 그래비티를 고려를 하면은 거의 뭐 99% 커버가 되는 거예요. 요 두 개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장은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어떤 가장 간단한 경우에 정지한 유체가 있다. 뭐 그래서 우리 뭐 상상을 해봅시다. 어때요? 연못이 있는데 큰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내에 저수지 속에 어떤 한 점의 미소 유체 엘리먼트를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어떤 이런 직육면체의 미소 유체 엘리먼트를 생각을 하고 아주 아주 작은 값이기 때문에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dx, dy 길이를 각각 미소 길이 dx, dy, dg로 잡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중력 방향은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생각을 합시다. 첫 번째 이 미소 유체 엘리먼트에 작용하는 바디 폴스 이거 못 구하는 사람 없죠. 이건 뭐 중학생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디 폴스 구하려면 일단은 이 미소 유체 엘리먼트에 유체 엘리먼트의 질량을 알아야 됩니다. 질량은 유체니까 밀도 곱하기 부피 하면 되죠. 부피는 이렇게 됩니다. 밀도는 로로 표현한다 그랬고 그래서 부피를 줄여서 dv라고 표현합시다. 그래서 바디 폴스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엘리먼트의 미소 질량을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중력과 속도겠죠. 중력과 속도는 가속도니까 얘도 벡터예요. 그죠? 그래비티 벡터를 g 바로 표현하면 지금 잡아놓기를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했었으니까 x 성분은 0이 될 것이고 y 성분도 0이 될 것이고 z 성분은 0이 아닌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얘도 gx도 0이고 gy도 0이고 gz는 마이너스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죠. 보통 우리가 중력 가속도가 뭐 9.8이다 라고 하는 것은 중력 가속도의 크기만을 이야기하는 거고 벡터로 생각하면은 이 경우는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는 마이너스 9.81입니다. 지가 중력 가속도의 크기를 나타낸다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디 폴스는 저 두 가지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미소 육면체에 작용하는 거니까 미소 바디 폴스라고 해서 df라고 표현을 하고 바디 폴스니까 b라고 붙여줘서 gdm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내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주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디 폴스는 다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피스 폴스 비스코스 폴스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노멀 폴스로서 프레셔 폴스만 존재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프레셔를 프레셔는 위치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바다 물속 깊이 저수지 물속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력이 커지는 거니까 이 좌표계에서 프레셔를 x와 y와 z의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저렇게 되고 저런 함수 관계가 있을 것이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프레셔 자체는 스케일러라고 했죠. 그죠? 얘는 크기만 있어요. 모든 방향으로 어떤 한 점이 있으면 그 점에 작용하는 모든 프레셔는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크기로 작용합니다. 스케일러이기 때문에. 포지션이 바뀌면 위치가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값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레셔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궁금해하는 거죠. 상수값이면 궁금해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의 값이니까. 그래서 프레셔 분포가 다를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 유체 엘리먼트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도 다를 것이고, 따라서 이 유체 엘리먼트가 받는 힘도, 프레셔에 의한 힘도 다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미소 유체 엘리먼트지만은 이걸 확장하게 되면은 어떤 댐으로 생각했을 때 댐에 작용하는 전체 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공간이 XYZ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이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고 이게 Z축이니까 X축을 따라서 뒷면에서 P라고 하는 프레셔가 작용하고 있으면 앞면에서는 시리즈 전결에 의해서 P 플러스 DP DX DX만큼 전자고 작용하고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늘 해왔듯이 하이어 오더 텀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프레셔 펄스는 프레셔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뭐 면적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프레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기에 어떤 압축력이 상상이 되죠. 프레셔 때문에 뭐 이렇게 확장된다든지 이런 건 없죠. 그래서 약속하기를 프레셔 펄스는 압축력이 작용을 할 때, 압축하는 쪽으로 방향 힘이 작용할 때 파지티브로 넣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갖고 정의해줍니다. 미소 면적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압축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것을 붙여줍니다. 다른 힘들은 보통 당겨내는 힘들을 파지티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랑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이걸 생각해서 지금 저 유체 엘리멘트에 작용하고 있는 X방향의 프레셔 폴스를 한번 생각해보죠. X방향의 프레셔 폴스라고 하는 것은 뒷면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 폴스, 앞면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 폴스의 차이죠. 그죠? 그래서 뒷면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 폴스는 P 곱하기 뒷면의 면적 하면 되니까 이게 DX고 이게 DY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건 DG고 이게 뒷면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 폴스예요. 그래서 이거의 정의에 의하면은 원래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dy dg도 벡터 값이니까 부호가 있겠죠. 그죠? 근데 dy dg는 뒷면은 음의 값이에요. 양의 값이에요. 응? 이 유체 엘리멘트의 뒷면은 지난 시간 일장할 때 얘기했었죠. 뒷면은 음이에요. 양이에요. 음이죠. 왜냐하면은 음의 네가티브 x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음입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마이너스 원래 있었는데 요거에 의해서 마이너스 있었는데 얘도 음이기 때문에 둘 다 캔슬돼갖고 플러스만 남는 거예요. 뒷면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 폴스는 양의 x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앞면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면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 폴스는 음의 x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겠죠.
네트 프레셔 포스는 이렇게 되고 dx dy dz는 결국 부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 포스의 유효한 크기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dp dx dv. 이거를 y 방향에 대해서 똑같은 언리시스를 하고 z 방향에 대해서도 똑같은 언리시스를 하게 되면 그 익스프레션이 나오겠죠. 그래서 같은 방법이니까 각자에 보시면 여기서 보게 되면 결국 방향성이 있는 것은 여기 미분하는 것만 방향성이 있죠. 그래서 x 대신에 y로 바꿔주면 됩니다. z 방향. z 방향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dp, dg, dv가 될 거예요. 각자 다 해보세요. 그래서 프레셔 폴스는 폴스니까 걔도 벡터입니다. 그죠? 프레셔 폴스는 벡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벡터량이니까 x 성분, y 성분, z 성분이 나온 겁니다. 얘가 x 성분, 얘는 y 성분, 얘는 z 성분. 그죠?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그 엘리먼트에 작용하고 있는 네트 프레셔 폴스. 가 바로 서피스 폴스가 되는데 서피스 폴스는 x 성분 y 성분 그 다음에 z 성분 이렇게 돼서 동일하게 다 dv가 들어가죠. 그래서 dv로 묶어내면 마이너스도 묶어내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dp dx i 더하기 dp dy j 더하기 dp dg k 얘를 벡터 연산자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이 갈로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이게 뭐죠? 그렇죠. 그레디언트죠. 이걸 보고도 그레디언트인지 모르는 사람은 헛공부한 거예요. 공수 3을 지금 배우죠. 3학년 1학기 때 배웠죠. 그레디언트 공수 3에서 이미 배웠죠.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건데도 잘 모르면은 공부를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까먹은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직육면체에 작용 미소 직육면체에 작용하고 있는 네트 프레셔 폴스를 봤더니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 dv가 된 거예요. 벡터 연산자 그레디언트는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 방향에 대해서 어떤 물리량이 있으면 그 물리량의 변화율을 의미하는데 시간에 대해서 변화율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공간에 대한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x 방향으로 얘가 지금 얼마만큼 변하고 있다. y 방향으로 얼마만큼 변하고 있다. 그죠? 온도가 있으면 물리량의 온도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방에 이 강의실에 창문 쪽으로부터 이 복도 쪽으로까지 온도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차이가 얼마만큼 완만한지 급격한지를 그레디언트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레디언트의 물리적인 의미는 어떤 물리량이 있으면 그 물리량이 얼마만큼 어느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얘는 벡터죠. 어떤 스케일러의 양에다가 그레디언트를 취하게 되면 벡터가 됩니다. 그죠? 이건 지금 i, j, k가 있는 세 가지 성분인 벡터죠. 그래서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이 있는데 어떤 물리량에다 그레디언트를 취하면은 그 크기는 이 물리량이 얼마만큼 빠르게 변하는지 나타내 주는 거고 방향은 가장 빠르게 변한 가장 크게 변하는 그쪽의 방향을 의미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따로 물리 따로가 아니고 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자연 현상, 기계공학에서 기계역학에서 관찰하는 대상들의 이 고동 양식을 수학적으로 잘 표현해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엔지니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학하고 물리하고 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이 갈로는 어떤 물리량을 의미해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프레셔겠죠. 그죠? 어떤 물리량이 있으면 그 물리량이 변하는 정도가 최대가 되는 곳으로의 방향을 그레디언트가 의미해 주는 것이고 그 그레디언트 크기는 그 최대값을 변화하는 율의 최대값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예. Maximum spatial rate. 그래서 바디 폴스, 서피스 폴스를 다 구했죠. 그죠? 그러면은 뉴턴의 제2법칙에서 힘을 다 구한 겁니다. 유체 엘리멘트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서피스 폴스와 바디 폴스 뿐이라 했는데 서피스 폴스 다 구했고 바디 폴스 다 구했죠. 이제 모든 힘들을 우리가 다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 부피가 있으니까 특정 엘리멘트의 부피가 있으니까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단위 부피당 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뭐 나눠주면 되니까 단위 부피당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 더하기 밀도 곱하기 중력과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UTML 엘리먼트에 작용하고 있는 단위 부피당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의 목표에서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해서 정지한 유체 내의 프레셔 분포를 알아본다 라는 거니까 뉴턴의 제2법칙을 이제 적용만 하면 됩니다. 뉴턴의 제2법칙이 뭐예요? 응? 뭐라고? 뉴턴의 제2법칙? 큰 소리로? 가속도 법칙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힘은 질량의 뭐라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훌륭한 설명도 아니에요. 인과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또 다르게 설명해 볼 사람? 예. 그쵸.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늘 F는 MA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죠? F는 MA를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대답을 거의 다 못하는데 그래도 올해는 두 명이나 이걸 설명을 했어요. F는 MA라는 얘기를 안 하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F는 MA라는 거 고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알 거예요. 이걸 설명하라 그러면은 설명을 못한다 그럼 이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그냥 공식을 눈으로 외워버린 거지. 어떤 질량체에 m이 있을 때 그 m에 어떤 힘이 가해지게 되면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 질량체 m은 가속도 운동을 한다. 라는 건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가속도를 생각해 보면
속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속도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응? 다이나믹스에서 속도가 바뀌면 또 뭐가 바뀐다고 얘기해요? 운동량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뉴턴의 제법칙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래서 어떤 질량체에 힘이 가해지면은 그 질량체의 운동량이 변화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주는 법칙이 뉴턴의 제법칙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위 부피당 힘을 갖고 얘기하니까 뉴턴의 제법칙도 단위 부피당 힘으로 바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한 거는 미소 엘리먼트에 작용하고 있는 단위 부피당 힘 DF, DV를 구해놓은 거고 이것이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고 얘가 바로 그 엘리먼트의 가속도 운동과 같다는 거죠. 근데 과정이 뭐예요? 플루이드 스태틱스니까 여기서 가속도는 얼마예요? 가속도는 그렇죠. 0이 돼야 되죠. 정지한 유체니까.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 힘의 합은 0과 같다. 힘이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리지드 바디도 정지한 유체와 같다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리지드 바디도 다 똑같이 움직이니까 가속도가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대 가속도가. 그래서 결국 프레셔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뉴턴의 제법칙을 미소 유체 엘리먼트에다 적용을 했는데 지혜방정식으로 얻은 게 얘예요. 그죠? 이 지혜방정식을 풀면 이 방정식을 풀면 프레셔 분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유체 현상 어떤 자연현상이 있으면 자연현상을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 공학적으로 모델링을 한다. 기계역학적으로 모델링을 한다. 이게 바로 모델링이죠. 가장 쉬운 예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거 푸는 거는 뭐 공업수학 시간에 뭐 수도 없이 배웠으니까 쉽게 풀 것이고 이거 푸는 거는 공업수학이 아니고 고등학교 수학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거죠.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이거의 물리적인 의미예요. 이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결국은 어떤 얘가 설명해 준 바가 뭐예요? 결국은 어디서 나왔어요? 응? 유체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 포스죠. 그죠? 지금 단위는 바뀌었지만은 단위 부피당 힘으로 계산해도 단위는 바뀌었지만은 어쨌거나 물리적인 의미는 프레셔 포스하고 그다음에 얘는 바디 포스죠. 바디 포스하고 서피스 포스하고 바디 포스하고 평형을 이룬다. 프레셔 포스하고 그다음에 그래비티 포스하고 평형을 이룬다는 것이 이것의 물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체는 계속해서 정지에 있다. 물이 계속해서 정지에 있다는 거죠. 이 평형이 깨지면은 그때부터는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힘을 유체 엘리먼트로 계속 생각했는데 지금 단위 부피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 유체 엘리먼트 부피로 나눠졌기 때문에 지금 요 방정식이 설명해 주는 것은 어떤 한 점이에요. 한 질점. 유체 엘리먼트 한 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의미는 어떤 한 점에 단위 면적, 단위 부피당 작용하는 surface force와 그 한 점에 단위 부피당 작용하는 body force의 합이 0과 같다. 그 크기가 같더라. 다른 말로
정지한 유체가 있으면 그 유체 내에 어느 한 점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는 바로 그 질점에서의 그 점에서의 그 유체의 무게와 같더라라는 거죠. 바디 폴스가 곧 무게니까 중력이 곧 무게가 되는 거죠. 저거 푸는 거는 벡터식이니까 지금 벡터 방정식이죠. 그죠? 벡터식을 통째로 풀면은 쉽게 하게 할 텐데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식으로 모든 방향에 대해서 분리해서 풀면은 아주 간단해져. 그래서 x 방향 이퀘이션 이 벡 식이 하나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벡터식이기 때문에 식이 세 개예요. x 방향식 하나, y 방향식 하나, z 방향식 하나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x 방향 이퀘이션을 보게 되면 이게 등식이니까 그죠? x 성분도 0이 돼야 되고 이 벡터의 x 성분도 0이 돼야 되고 y 성분도 0이 돼야 되고 z 성분도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로지 x 자체가 0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가 0입니다. 그래서 저걸 풀어 보면은 dp dx는 0인데 저거 뭐 푸나 마나 얘 되면 뭐예요? 여기 dp dx 0이라는 얘기는 프레셔가 x에 대한 함수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프레셔는 x방향으로 변하지 않는다. 여기 x방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수평방향이죠. 중력이 수직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수평의 한 방향입니다. 그렇죠? 수평방향 x로는 프레셔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y디렉션을 보게 되면 똑같죠. 이게 0인데 쟤도 저 미운 방정식을 풀어보게 되면 결국 이게 0이니까 dpdy는 0이 된다. 즉 프레셔는 y의 함수도 아니더라. 즉 y방향으로도 프레셔는 변하지 않더라. 똑같다는 얘기죠. y방향도 결국 수평방향입니다. 그죠? 수평면상에서의 어떤 한 방향이에요. 남아있는 것은 G 디렉션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 경우 중력과 속도의 Z 성분은 0이 아니죠. 그래서 얘만 풀어주면 돼요. 이거 푸는 것은 뭐 간단하게 푸니까 더 이상 P는 X의 함수도 아니고 Y의 함수도 아니니까 결국 얘는 상미분으로 바뀔 수 있죠. Z만의 함수니까. 그리고 밀도도 상수로 보고 물의 밀도를 상수라고 보고 중력과 속도도 상수니까 저거 푸는 건 다 풀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얘가 설명해 주는 게 뭐냐 프레셔는 정지한 유체 내에서의 프레셔는 중력 방향으로만 변한다. 그리고 그 변하는 크기는 Z가 변함에 따라서 즉 아래위로 수직 방향으로 오르내림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빠르게 변하느냐 밀도와 중력과 속도의 곱에 비례하게 변한다 라는 것이 물리적인 의미예요. 정지한 유체 내에서 그렇다는 것을 명심을 해두셔야 돼요. 학생도 나중에 1학기 말이나 2학기 되면은 그때는 움직이는 유체에 대해서 배우는데 거기서도 계속 이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지한 유체 내에서 지금 우리가 풀이를 한 거예요.
입장에서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는 감마라고 배웠죠. 비중량. 우리 책에서 비중량을 계속 잘 쓰기 때문에 써줍니다. ODE,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상비운 방정식이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없어요. 쉽죠?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 장에서 알아야 되는 것의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이 장에 뒤에 보면은 내용들이 많은데 나머지는 다 이미 기존에 여러분들 배웠던 거 하고 이거 하고 결합을 해갖고 이제 실제 여러 가지 유체 정력학의 경우에다가 대입을 해서 값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적용해 보는 겁니다. 적용 예만 잔뜩 나와 있습니다. 정력학에서 배웠던 것, 고체역학에서 재료역학에서 배웠던 것, 그 다음에 유체역학에서 배웠던 이 프레셔 분포를 잘 이용을 해갖고 실제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 부분만 잘 이해를 하면은 다 잘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 없어요? 이렇게 쉬운데 응? 왜 유체역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2장 갖고 2장이 뭐 중간고사 작년에 나올 거니까 2장 갖고 문제를 해보 중간고사 문제를 내보면 결국 이건데 문제를 못 풀어요. 질문하라 그래도 질문 없어요. 다 이해했으니까 질문 없겠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진짜로 2장에서 필요한 지식은 이게 전부예요. 이게밖에 없습니다. 액체에 대해서 보죠. 액체는 뭐 기본적으로 그 성질상 비압축성이니까 굳이 강조할 필요 없지만은 그래도 강조를 해주면 비압축성 액체에 대해서 비압축성 액체 내에 프레셔 분포를 구해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governing equation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프레셔 분포 구하라 그러면은 수직 방향 Z는 당연히 수직 방향이고 는 상수 값이니까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는 상수니까 저거 푸는 거예요. 그죠? 수학 문제로 이거 내놓고 이거 풀라고 하면은 못 푸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유체학 유체 정력학 문제라고 해놓고 이거 풀라고 하면은 못 풀어요. 그걸 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응? 이거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고등학교 다시 가야 돼요. 그죠? 저수지가 있습니다. 뭐 바닷물이 있습니다.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밑에는 어떤 물이고 어떤 액체라고 생각하고 물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다음에 이 표면에는 이 액체 표면에는 P0라고 하는 어떤 압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에 있는 물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대기압이 되겠죠. P0는 대기압이 될 것이고 저수지 바닥으로부터 윗방향으로 좌표축 G를 잡아줍니다. 당연히 중력가속도는 중력은 이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고 임의의 지점, 수면에서부터 임의의 지점, H의 프레셔를 구해보라 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
구하라고 해도 못 구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예요. 수학 문제 주면은 저건 잘 푸는데 저 문제 주면은 못 푼다는 거예요. 저렇게 문제 주면 주어진 조건은 이거의 전체 높이는 이 저수지의 수심은 D0더라 라는 겁니다. 이미 다 배웠죠. 그래서 정지하고 있는 리퀴드고 프랜셔 분포에 대한 지혜방정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적용해서 풀면 돼요. 그죠? 이 지혜방정식 풀 때, 이 미분방정식 풀 때 경계조건 필요하니까 그 경계조건만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생각해서 부여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수학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연습을 해야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경계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잡아서 쉽게 쉽게 어프로치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습관상 주어진 것만 하죠. 경계 조건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안 해보려고 해요. 그렇죠? 답안지 보고 예제 문제 답부터 보고 경계 조건을 쓰고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죠. 이게 수학 문제 아니에요. 물리 문제이기 때문에 경계 조건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훈련이 돼야 돼요 평소에. 그래서 스스로 문제풀이하는 습관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계 조건들은 이미 문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해내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됐으면 캐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졸업해갖고 엔지니어로서 회사나 연구소 가서 설계하고 연구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저런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야 돼요. 문제 자체를 만들고 그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정의하고 이런 경계 조건을 스스로 찾아내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학생인 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다 문제로 주어지죠. 문제를 잘 만들어서 주어집니다. 그 풀이하는 것만 연습을 시키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이런 거를 모델링하고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 하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하면 안 되겠죠. 항상 어떤 물리적인 근거를 갖고 해야 되겠죠.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조건에 의하면은 레퍼런스 포인트를 하나를 선정해서 그것을 이제 물표면이라고 보고 왜냐하면은 물표면에 압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풀려면 경계 조건이 필요한데 경계 조건은 프레셔가 돼야 되는데 프레셔 주어진 게 유일하게 여기죠. 그래서 G가 G0일 때 프레셔는 P0로 주어져 있더라. 이게 경계 조건이에요. 이 경계 조건을 갖고 문제 풀면 되죠. 그래서 쟤는 그냥 적분하면 되니까 P0부터 P까지 지혜방정식을 다 있으면 이렇게 되고 그죠? 이거 적분해보면 되는데 적분 어떻게 하느냐 경계조건부터 P0부터 P까지 높이는 위치는 G0부터 G까지죠. 그죠? 이거 뭐 풀이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G0 마이너스 G가 바로 수심이죠. 수심이 H로 주어져 있으니까 H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얘가 H니까. 그래서 수심 H에서 압력은 대기압, 물 표면을 작용하고 있는 대기압 더하기 로지 H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 우주 공간에 있다. 중력이 작용하는 우주 공간에 있다. 그럼 대기압은 0이겠죠. 그죠? 얘는 0이 될 것이고 요 지점의 무게는 요 지점의 압력은 딱 요 지점에 떠받치고 있는 물의 무게와 같은 거니까 얘만 남을 것이고 실제로는 대기 속에 있을 거니까 대기압까지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게이지 프레셔다.
우리가 절대 압력대로 쓰지 않고 게이지 압력을 쓴다. 즉 대기압을 0으로 본다. 대기압을 0으로 보는 게이지 프레셔를 쓰겠다. 그러면은 이때 물속의 압력은 게이지 압력은 그냥 로지에 H가 되겠죠. 질문 있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장에서 하는 요런 형태의 이 방법이 유체역학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앞으로 공부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지혜방정식을 찾아내고 걔를 어떤 실제 문제 적용해서 내가 알아내고자 하는 인포메이션을 알아내는 것, 이거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 장이 쉬울 뿐더러 이걸 잘 이해해 놓으면은 동일해요. 문제의 그 우리가 이론을 펼쳐나가는 방법이 완전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두면 앞으로 1년 동안 유체역학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스케일을 키워서 지구 전체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기체들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표면으로부터 우주 공간까지 공기가 쫙 분포해 있는데, 그죠? 그래서 표준 대기라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경우 표준 대기는 물하고는 다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워지죠. 차갑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압력은 어떻게 돼요? 응? 일정해요? 압력이 다르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물속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압력이 중력하고 밀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걸 아는데, 하늘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앞서와 다른 경우는 얘는 밀도가 일정하지 않고, 첫째, 그 다음에 온도도 일정하지 않을 것이다. 예제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둘 다 일정한 케이스였고, 얘는 둘 다 다른 케이스예요. 뭐 이거라고 뭐 더 새로운 게 있느냐, 새로운 거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아는 걸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도라고 보고, 이게 템퍼러처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보통 생활하는 공간 약 한 지표면상에서는 약 15도씨가 되고, 사람이 비행기 타고 여기 뭐 어디 올라가서 뭐 외국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갈 때 대충 올라가는 높이가 한 1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뭐냐 하면은 대륙권이라고 봅니다. 상공 11킬로 상공까지를 보통 우리가 대륙권, 트로포스피어, 대륙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위로 뭐 이름 많죠. 지구 과학에서 배운 거 있어요. 성층권 뭐 쭉 있죠. 그래서 이 대륙권에서는 지표에서는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올라가면 올라가 떨어지게 되고,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느냐, 여기 좀 가게 되면 대충 한 57도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57도. 그 다음에 배웠을 거예요. 지구과학에서 배웠을 거예요. 어느 정도 또 올라가게 되면 온도가 유지되죠. 그리고 우주공간으로 나가게 되면 온도가 더 떨어져요. 어떻게 돼요? 응? 다시 올라가죠. 복사열 때문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 위에는 관심 없고,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이 트로포스피어 대륙권 안에 있기 때문에 대륙권 내에서
높이에 따른 압력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그게 이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예요. 이 경우도 가정을 해야 됩니다. 지구의 대류권 내에서 공기가 정지해 있다. 물론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항상 바람이 부니까 드문데 일단은 이론적으로 정지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압력 분포를 보는 거예요. 고기압이 있다, 저기압이 있다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나냐면은 한쪽은 고기압인데 한쪽은 저기압인 게 왜 생겨나냐면은 정지해 있으면은 압력이 다 똑같겠죠. 높이만 똑같으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정지해 있지 않고 실제로는 공기가 움직이죠. 그죠? 대류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니까 한쪽은 고기압, 한쪽은 저기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도 분포, 여기 있는 이 온도 분포를 보게 되면 대류권 내에서는 Z의 높이에 비례해서 감소한다 라고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 식을 제시했었습니다. 여기서 B 값은 주어지기를 이렇게 주어집니다. 인력학에서 배웠을 수도 있는데 N은 그냥 상수고 R은 기체 상수입니다. 공기에 대한 기체 상수. 공기의 기체 상수가 얼마예요? 응? 여러분들이 열역학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이거는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 값이에요. 뭐 수백 번은 나왔을 테니까. 공기의 기체 상수 얼마? 0.287 킬로줄 뭐죠? 숫자 100 나라도 단위 모르면은 아장 사용 없습니다. 단위가 훨씬 중요해요. 응? 킬로그램 뭐라고? 응? 켈빈. 저 정도는 여러분들이 저기 중요해서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내가 외우고 있다 외우고 있지 않다는 것만 봐도 내가 열역학을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항상 이런 거 열역학에서 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안 외워질래 안 외워질 수가 없을 거예요. 답만 보고 눈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 못 외웁니다. 외울 수가 없어요. 아이디얼 게스를 가정을 하면 프레셔 온도의 한계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휘방정식 프레셔에 대한 지휘방정식 이렇게 되고 여기서 밀도가 정지한 물에서는 밀도가 상수였는데 물이었으니까 지금 이거는 밀도 상수가 아닌 케이스죠. 그래서 이 밀도 대신에 기체 아이디얼 상태방 아이디얼 게스에 대한 상태방정식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 이제 이건 그냥 상비운 방정식이니까 풀면 되는데
경계 조건이 필요하니까 경계 조건은 아까 전에 그 그래프 보면 나오죠. 그래서 지표에서의 프레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지표 면에서 대기압 P0부터 P까지 임의의 지점 P까지 임의의 지점 Z에 대한 프레셔 P까지 적분해 주면 되고 얘를 적분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적분하면 됩니다. P분의 1 적분하는 거, Z분의 1 적분하는 거 그거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래서 G0라고 하는 것은 지표에서 높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0이 뭐 지표면을 0으로 잡으면은 G0는 0이 되겠죠. 그래서 풀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온도와 밀도가 일정하지 않은 유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게 결국 기체니까 기체에 대해서는 아이디얼 가스 로를 써서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앞으로 이 장에서 계속 할 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는 지혜 방정식을 여러 가지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수심에 따른 프레셔 분포를 본 거고 그 다음에 대기권에서 고도에 따른 압력을 본 거고 앞으로 나올 것들은 댐을 설계를 한다 아니면은 어떤 정지한 물 속에 어떤 평판이나 곡면이 있다 그래서 때 그런 면들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가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댐도 설계하고 잠수함도 설계하고 배도 설계하고 하는 거죠. 그죠? 설계란 게 아주 아주 중요한 시대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할게요. 설계란 게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느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외국의 물건들은 모방하는 걸로 다 발전해 왔습니다. 과거 한 30년 동안에 그죠? 외국 사람들이 아이디어 내갖고 새로운 거 설계해서 만들어 놓으면 쫙 따라가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니까 빠른 시간에 따라가서 1등을 따라잡는 거예요. 한동안은 계속 일본을 따라잡았고 요즘에는 IT 쪽에 보면 삼성이 맨날 애플 따라가죠. 따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술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1등하는 제품들이 뭐 과거 10년 전만 비교해봐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1등하는 제품. 내가 1등인데 따라할 사람이 없잖아요. 1등 자리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가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죠? 남들이 안 하는 창의적인 사고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됩니다. 모방할 게 없어요. 그죠? 모방 안 하고 창의적으로 뭘 새로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설계 기술이에요. 설계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도 생각하면 CAD 이런 거 생각할 텐데 그거는 설계 툴을 의미하는 거고 실제 설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이런 역학이에요. 역학을 잘 이해를 해갖고 실제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때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역학적인 물리량들, 역학적인 성량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해서 그 제품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설계예요. 그래서 유체역학, 유체 시스템에 대한 거다. 유동 시스템에 대한 설계다. 그러면 유체역학을 잘 알아야 되는 거고 열 시스템에 대한 설계다. 그럼 열역학을 잘 알아야 되는 거고. 그죠?
고체에 대한 거다. 어떤 고체 물질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된다. 튼튼하게 설계해야 된다. 재료 역학 잘해야 되는 거고, 바이브레이션 진동 같은 게 문제가 되는 제품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야지 설계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0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 학생들에 비해서, 20년 전 학생들에 비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지금 기계공학을 공부한 학생들한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 설계 능력이에요. 과거보다 현재가 지금 훨씬 더 여러분들이 역학 공부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동문들 이렇게 만나면, 동문 선배들 만나면, 10년 전의 선배, 20년 전의 선배들을 만나면 와갖고 학생들한테 강의하라고 하면은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시절 생각만 하고, 역학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기계공학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자기는 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더라, 시컷 놀라, 영어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선배들이 있어요. 한 60대, 70대 정도 되면 나이가. 그분들은 그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앞으로는 남의 것을 잘 보고 뺏기는 그 능력 갖고는 안 됩니다. 그 능력으로 성장한 게 과거 30년이고, 그 능력으로 사장, 뭐 임원, 아니면 뭐 전임 명예 회장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그 능력으로 됐지만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이 사회를 리더 이끌어 나갈 거예요. 이야기가 길어졌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번 문제에서 덴스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다루긴 했지만은, 이 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덴스티가 일정한 대부분의 경우 물에 대해서 플루이드 스태티스를 다룰 것이고, 그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우리 배운 거는 배운 거 간단해요. 가장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간단해요. 수평면으로는, 저 수평면으로 가는 게 중력에 수직된 방향이죠. 수평면으로는 압력의 차이가 없고 오로지 수직 방향으로만 압력의 차이가 존재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바닥 속에 아니면은 저수지 속에 이렇게 형상들이 여기 있죠. 뭐 바위도 있고 뭐 굴곡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걸 굳이 계산을 안 해봐도, 직관적으로 봐도 여러분들이 답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구조물들이 있고 바닥 속에, 그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물 표면이고, 덴스티 1번 덴스티를 가진 액체고, 여기는 2번 덴스티를 가진 액체가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지점을 보더라도 이 지점 네 지점을 비교해보면 높이가 같죠. 수심이 같습니다. 저 지점에서는 압력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더 밑에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이 지점 압력 차이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게 뭐 이게 이 밑에 숨어 있더라도, 그죠? 여기 이렇게 숨어 있더라도, 이런 구조물 밑에 숨어 있더라도 지금 기준점으로부터 거리만 같으면은 다 동그라미들은 압력이 다 같아요. 다만 만약에 같은 수심이더라도 유체가 달라지면, 로1하고 로2 다르죠. 그죠? 유체가 달라지면 이 지점에서는 프레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밀도가 다르니까. 그죠? 압력 변화는 밀도와 중력 가속도의 곱이었으니까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는 밀도 차이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요 밀도 차이만큼 압력이 달라진다는 것만 명심하면 됩니다. 질문 있어요? 없습니까? 자,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